지금 목은 불편함을 느끼고 뭔가 이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목은 불편한데 소리는 이렇게 잘 나지.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저도 이제 소리가 좋아지면서 교수님은 내가 목만 잡으면 소리가 좋다고 하셨거든요. 그 전공 레슨 들었을 때. 내가 그때 느꼈던 것은 나는 왜 목이 불편한데 교수님이 소리가 좋다고 하시지? 교수님 앞에서 레슨 받을 때는 이렇게 목 잡는 소리를 냈고 내가 그 당시 생각했을 때 혼자 연습할 때는 너무 편하게 했어. 혼자 할 때는 목이 너무 편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를테면 목이 너무 편한 거죠. 호흡이 계속 빠져나가 소리가 되지 못한 소리가. 근데 성대가 확실하게 작용을 하면 목이 굉장히 불편해요. 처음 겪게 될 때. 노래 부르는 사람은 너무 불편해. 느껴보지 못한 거. 그 불편함을 계속 즐겨보세요.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하십니다. 네. 예수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지금 목은 불편함을 느끼고 뭔가 이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목은 불편한데 소리는 이렇게 잘 나지. 그런 느낌 안 드세요? 그렇게 돼야 돼. 이 목이 불편한 거에 적응이 돼야 돼요. 처음에 퍼진 소리를 내다가 이렇게 강질의 소리를 내면서 호흡이 성대를 막 계속 때려주니까 붙어있는 상태로 계속 때려주니까요. 내가 목 잡고 노래하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선생님이 필요한 이유는요, 이런 조언을 해줄 수가 있어요. 내가 오늘 왜 이렇게 목을 잡고 노래하지? 근데 저는 좋은 거라고, 소리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선생님이 필요한 이유가 그거 같아. 내가 연습할 때 이게 말자 틀려 할 때, 그거 아니야, 라고. 길을 제시해 주는 사람.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학생보다 그 소리가 안 좋은 선생님들도 많죠. 듣는 귀가 있으니까 조언을 해줄 수가 있죠. 특히 고음으로 올라갈수록 이게 더 심하더라고요. 그렇죠. 고음인데 왜 이렇게 힘든지 내가 뭐가 잘못됐나 해서 이렇게 생각이 바이올린 드네요. 생각해 보세요. 고음 현은 장력을 형성해 놨기 때문에요. 저음 현보다는 느낌이 다를 거예요. 생명력이 있다고 하면 굉장히 답답하죠. 그러니까 성대도 이제 고음을 내기 위해서 그 음정이 필요로 하는 진동수를 만들기 위해서 성대가 이렇게 늘어나요. 음정을 결정해요. 성대가 음정을 결정해요. 우리가 이제 호흡을 많이 하면은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가 성대를 조절하진 않지만 그 성대에서 장력이 형성이 돼요. 3옥타브 라가 1760이잖아요. 그러면 이 소리를 들어봐도 저음은 편해요. 또한 옥타브 올라가면 또 올라가면, 얘는 얼마나 답답하겠어. 뭔가 점점 조여가는 그쵸. 점점 조여가요. 고음이 들수록 점점 목이 조여지는 느낌을 들어요. 더 편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걸 더 이렇게 형성해 놓으니까, 코드 두 개가 이게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세지니까요. 고음이 내기 힘들다고 하는 것은 양쪽에서 잡아당기니까. 여기를 뚫고 나와야 되거든, 호흡이. 치고 나와야 돼. 그리고 계속 공급이 돼야 돼요. 같은 압력으로. 동일한 진동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근데 음정이, 첫 소리가 음정을 맞고, 음정이 가면서, 박자가 유지가 되면서, 음정이 떨어지는 경우는, 당겨지는 힘이 약해지고, 호흡의 압력이, 통과하는 압력이 형성이 안 되죠. 3옥타브 라면 1760이니까, 얼마나 힘이 세져요. 쫙 늘어뜨리니까. 어떤 건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뚫고 나오는, 처지는,
호흡의 압력은 커요. 그러면 이제 성대를 잡는다는 느낌이 들어. 그러면 이제 그게 맞는 소리라고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면 성대 그냥 불편하지 목이. 이렇게 해버려. 이렇게 하면 성대는 편하니까. 네, 어떤 건지 아시겠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불편한 게 맞아요. 셋, 넷. 예수 사랑하심에 거룩하신 바리새. 그렇죠. 이제 성대의 불편함을 즐기게 됐어. 불편함을 즐기면서 막 지르게 됐어요. 그렇게 하셔야 돼. 지금 소리 굉장히 좋아요. 너무 강질의 소리야. 저음 가수들도 이렇게 소리를 내야 돼요. 이렇게 자체가 저음으로 가면서 무거워져. 음의 성질이 고음으로 갈수록 가벼워지고, 그죠? 근데 저음 가수들은 무조건 무겁게 소리를 내려고 해요. 그러면은 다 피치가 다 떨어진 소리예요. 저음 가수도 이렇게 소리를 내야 돼. 합창에서도 마찬가지. 다시 한번. 너무 좋아요. 계속 이렇게 놀이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저를 안 만나도 될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좋아요. 어떤 느낌이 드실 거냐면 내가 소리를 너무 막 내는 것 같네. 그런 느낌이 들어. 좋아요. 다시 한번. 셋, 넷.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바리새. 이렇게 해야 성대 안 좋은 그 피곤하게 하진 않아. 성대에서 빨리 가버려야 돼. 다른 데로 이동해야 돼요. 계속 성대를 누르고 있어 소리가. 그러면 목이 가버려. 오히려 이렇게 목이 지금 좀 칼칼한 느낌이 들거든요.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은 목도 칼칼해요. 노래도 많이 하면은 목이 칼칼해지는 게 당연해요. 근데 좀 칼칼하면, 연습해가 좀 칼칼하잖아요, 목이. 그러면 내가 목 잡고 했나? 그렇게 생각해. 지금 목이 불편해도 집에 가시잖아. 가기 전에 이게 회복이 돼요, 불편한 게. 금방 회복이 돼요. 너무 좋아요. 다시 한 거. 408장 해볼까요? 가사의 범위를 막 크게 해가지고 울리려고 하고 그러면 절대 발전 안 돼요. 이렇게 소리를 해야 돼. 너무 지금 편해요. 너무 편하게 들려. 노래하는 사람도 편하고 이렇게 해요. 364장.
아랫배로 힘이 들어갔어요. 네. 어, 내 의도대로 안 돼, 그럴 때는. 그러니까 더 위에서 숨을 쉬어야 돼요. 내 꿈에다 방금은 꿈에 이렇게 하니까 음정이 떨어져 버려요. 호흡이 인출이 돼야 되는데 아랫배가 단독적으로 입하고 연결되면요. 얘는 호흡을 인출을 방해해요. 이 아랫배의 단독적인 힘은. 예, 그, 이 힘을 써버리면 안 돼. 꿈에도. 셋, 넷. 그렇죠. 다시 한 번. 자, 꿈에 할 때 이 답답함이 있어요. 고음을 낼 때. 그 답답함을 막 이렇게 쪼이지 말고 몸을 힘을 주지 말고 그걸 소리에다 분출. 꿈에 이렇게 되거든. 꿈에 막 분출해버려요. 셋, 넷. 그렇죠. 또 소리가 불어요.